한국어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싸웠나 보죠? 자주 저러세요? 선생님 오셨어요? 당연히 와야지. 어떻게 준비 많이 했어? 한다고 하긴 했는데 박선수 부장님 따라가려면 아직 못했어요. 긴장 풀어. 첫 장사는 그냥 마수거리만 잘해도 괜찮습니다. 어, 혜원 쌤. 우리 같이 도왔어야 되는. 아닙니다. 신학부는 입시 설명회 준비해야 되잖아요. 다 같이 오셨네요. 네. 누구한테 현실 각성 타임이 필요해서. 네. 저쪽이 지혜원 쌤이라고 재작년까지 우리 부서였어. 지금은 3학년 부. 안녕하세요. 진학부 선생님들이시죠? 저 3학년 부의 새로운 장희수입니다. 어, 새로 오셨으면 우리 고쌤이랑도 친하시겠네. 예, 그럼요. 안녕하세요. 이제 정리 다 됐으면 퇴근하시죠. 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자, 예. 마카롱 좀 드시고 당 좀 충전하시죠. 여기. 어? 아이고, 색깔이 다채롭습니다. 좀 드시고, 자, 선생님도 하나 드시고. 감사합니다. 자. 아, 이거 뭐예요? 아, 이거요? 그 학부모총회에서 3학년부한테 특별히 고맙다고 주신 겁니다. 웬일? 퇴근? 아니 퇴근 아니고 전쟁터 참전. 어디로요? 3학년부 지원 나갔대. 예비고일 학부모 설명회. 아 무서운데. 저희가 고맙긴 한데 마음이 좀 그래요. 왜? 아니 있잖아요 뭐 저번에 입사가러 온 거 완전 망쳤다면서요? 뭐 다들 마음이 뭐 좀 이렇게 급하신 건 알겠는데 좀 그렇네. 저 하나만 더 주시면. 네, 이거 남았어. 드세요, 드세요. 감사합니다. 자, 저 갑니다. 수고하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저희가 그동안 수많은 생리부들을 연구하고 분석해본 결과, 아, 저 선생님 실력이 있긴 한 것 같죠? 진학 부장님이 저렇게 신뢰하는 거 보면. 연계에 대해서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시에도 트렌드가 있어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 게 입시입니다. 계속 바뀌어가는 입시에 학교 시스템도 바뀌어가고 학교 진학부들도 이런 변화에 맞춰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최고의 입시 전략군들이 바로 단섭부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단섭부 진학부장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치고 수습니다. 발표는 대치고 지혜원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 대치고 가자. 끝났다 가자. 대치고 들을 필요 없다니까. 빨리 나와. 야, 들을 필요 없어. 와. 저기 어머님, 아버님. 저희 설명 금방 끝나니까요. 잠시만 자리 지켜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떡해. 뭘 어떡해요. 우리 학교 인기 더럽게 없는 거 이제 알았어요. 그치, 명수쌤? 그럼 대치고등학교 입학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때문이었네요. 외시안을 목표로 두고 있는 한국 네? 오늘 우리가 여기 온 이유예요. 대학교 입학처? 같이 갈래요? 근데 거기 가면 뭘 하는 겁니까? 영어? 네? 어떻게? 같이 갈래요 말래요? 싫어요? 아니요. 오케이. 그러면은 고하늘 쌤도 입시 공부 좀 해와봐요. 부장님이 보고 결정하신다니까.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스카이와 위시안의 진학률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왜? 네. 가기 싫으신 거죠? 왜요? 영업이라는 게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거든요. 보기보다 굉장히 정석적인 분이십니다. 얼굴은 정석이 아니지만. 근데 왜 정석이 아니라는? 대학에서 생기부 개별 평가는 해주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보통 학종 관련 정보를 얻을 땐 우리가 직접 대학 입시 설명회를 가죠. 뭐 아니면 사정관을 직접 우리 학교로 불러오거나. 그럼 문화요? 대학에서? 보통은요. 한국대 빼고. 왜요? 명문대잖아요. 뭐 다들 거기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뭐하러 우리 학교까지 오겠어요. 인기도 이렇게 없는데. 아... 그래서 작년이랑 재작년에 우리가 직접 한국대 입학처까지 갔어요. 뭐 좀 구체적인 입시 정보 좀 얻어보려고. 그게 영업? 네.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불러요. 우스갯소리로. 근데 생기부 개별평가는 안 된다면서요. 생기부 여러 개 들고 가서 비교하는 건 상관이 없죠. 원칙을 깬 건 아니다? 아니 뭐 그냥 변칙 정도로 정리하죠. 그래서... 그럼 부장님은 무슨 얘기하세요? 저도 같이... 학생은 학교에서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고 믿으시는 분입니다. 혹시 대치고에 관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시... 아, 네. 저 두 번째 어머님께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아까 그 진학률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아, 저기서 스카이랑 의치한 쪽 수시는 몇 퍼센트인가요? 아, 특히 그 학종 합격률은 어떻게 되고요? 저 학부모 완전 전문가네. 우리 잘못 걸렸어. 스카이와 위시안의 경우 정시와 수시 비율은 7대 3 정도. 수시 합격자 중 학종으로는 30% 미만입니다. 대단하시네. 그죠? 그럼 저거다 재수 있는 수치인 거네. 현역이 아니라. 저 언니 그런 일들은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학교에서 현역으로 이렇게 대학을 못 보내니까 우리가 맨날 돈 쳐주려 가면서 애들 재수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저 언니 저희는 그런 부분을 아 됐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하실 분 계신가요? 네, 저 네 번째 아버님께 마이크 좀 보내주시겠어요? 대치고는 일반고잖아요. 그래서 자사고보다 수업 메리트도 없고 한때 학종 합격률도 떨어지던데 어떠세요? 명수쌤, 이래도 우리 영업 가지 말까? 대친구 선생님께 마이크 좀 주십시오. 네, 아 대치고 진학부장 박성순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수업에 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 도현우 선생님? 아, 저희 선생님께서 올해부터 교육방송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아...
지도는 저희가 따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한국대 직접 방문하고 입학사정관을 저희 입시설명회에 초빙을 해서 알짜배기 정보를 공유할 생각입니다. 저희 학교 입시설명회에 외부에서는 보기 힘든 아주 고급 학종 관련 정보들을 모아서 공개할 것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예비 학부모님들께서는 미리 연락하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갈래요? 근데 거기 가면 뭘 하는 겁니까? 영업? 영업이라는 게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거든요. 선생님은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전 애들 대학 보내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이고,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 이거 좀 다 할 테니까. 그건 또 왜 뿌려? 방법이 다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어, 빠지네? 원칙을 깨지 않는 선에서의 변칙은 작정하세요. 당연히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누나. 어? 여보? 아유, 아유, 좋겠어. 얼른 와.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빠랑 한잔 할라고?